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오늘도 미국 중국 이제 증시 시황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미래에셋증권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카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저희는 조그만의 더위에도 이렇게 못 참고 캐주얼하게 바뀌어버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끔하게 매번 정복을, 그리고 모르시겠지만 긴팔 입고 다니세요? 어떻게 견디세요? 근데 저는 보통 외부 근무가 요즘 많지 않고 대부분 다 실내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근무한 영업점은 또 고객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많이 시원하게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켓을 입지 않으면 추울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켓을 입으면 덥거든요. 이 3프로TV 근무 여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되는데.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복리 후생을 위해서 힘써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프로님 오셨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날씨도 더운데 오늘 중국 주식은 좀 빠졌죠? 네, 아까 전 사실 오프닝에서 슈카님께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 그 구독자분들의 계좌도 그렇게 뜨거우라는 그 격려의 말씀을 저도 굉장히 좀 되게 핫한 멘트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실 중국 시장은 조금 많이 식어 있는 그런 하루였고요. 네. 예. 오늘 기존에 이제 중국 시장의 조금 주도주였던 종목들의 하락폭이 조금 컸던 하루라서 지수로는 조금 많이 밀린 하루였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1% 밀려서 3,528포인트 끝났고 신천시장도 마이너스 0.88%, 그리고 홍콩항셍도 마이너스 0.63%,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수의 낙폭보다도 시장에서 조금 걱정이 됐던 게 기존에 중국 시장의 주도주였던 배터리 관련 주들이나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들이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깊었거든요. 특히나 네. BYD 같은 종목들이 오늘 거의 7% 넘게 밀리면서 조금 낙폭이 깊어지고 투자자들이 약간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조금 상대적인 강세가 보이는 그 정도 하루였습니다. 아니, 세부적인 이제 종목별 이제 현황 좀 알아보기 전에 사실 중국 증시를 올해하고 작년을 비교해보면 작년 1년 내내 중국 증시로 홍콩을 통해서 들어간 외국인 자본 금액을 벌써 상반기에 사실 총 매수 금액은 초과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파란불이 자꾸 켜는 건 도대체 누가 그럼 매도를 자꾸 때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시장의 색깔이 변하는 과정은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그 변화가 시장의 변동성이나 섹터 온도차를 많이 심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뜨겁진 않은 상황이라서 주도 섹터를 제외한 쪽에선 어느 정도 좀 많이 식어 있고 관심도 많이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뭐 날마다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중국 시장은 좀 좋은 뉴스가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온도 차이가 맞아. 좀 확실히 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이 BYD 같은 경우는 오늘 7%나 빠졌네요. 네. 오늘 BYD가 사실 시장에 조금 많이 부담을 주는 그런 하루였고요. 뭐 부담을 주는 뉴스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기존에 BYD에서 가장 강성이 기관 투자자 중에 한 명이 그 히말라야 캐피탈 운영하고 있는 리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네. 아마 익숙한 분들도 있으실 건데 미국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가장 신뢰하는 중국의 운용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을 대표하는 스타 매니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히말라야 캐피탈의 지분이 BYD의 2대 주주였기 때문에 물량이 워낙 많았던 상황인데 오늘 지분을 대거 줄였다는 뉴스가 시장에 나오면서 BYD 주주들이 좀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도 비중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7.47%는 사실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외 종목들, 뭐 CATL 같은 종목들도 2%대 하락이 나왔고 뭐 길리자동차, 장성자동차,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주들도 낙폭을 좀 두드려 맞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해서 최근에 그 2분기 끝나고 실적 발표가 지금 대략 나오고 있는데 잠정 실적 발표 결과 보니까 1분기와 2분기에 중국이 역시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부담을 좀 느끼는 모습이었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부담을 좀 느끼다 보니까 마진 압박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잠정 실적들 보면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시장에 부담을 좀 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중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이 막 뜨겁게 올라갈 때 이 한국 시장은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주도 그렇고 배터리 주도 그렇고. 그래서 뭐 멀지 않아 이 두 개가 이 궤를 같이 할 테니까
뭐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따라가기 전에 이쪽에 먼저 밀리면 안 되거든요.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좀 힘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정확한 부분은 사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의 온도차가 좀 컸던 게 뭐 닝더스다이나 지금 BID가 굉장히 날아가고 특히나 닝더스다이가 신고가에서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을 때 국내 사실 2차전지 배터리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로 대표된 기업들은 못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전고점을 예. 이제 못 깨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 시장에서도 전기 그 2차전지 배터리 밸류체인의 가장 마지막에 결국 소재가 급등하면서 피날레가 굉장히 화려하게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뭐 0833이나 아니면 창진신소재 같은 소재 기업들이 급등했었는데 그게 한 2주 정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도 최근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스모신소재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다른 전기차 소재 기업들로 굉장히 가판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짧게 맛보고 다시 또 조정으로 가는 듯한 네. 약간은 불안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아직 배가 고프거든요. 네. 이 정도 맛본 걸로는 네. 아직 부족하고요. 좀 이 목표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뭐 중국 뉴스를 보면은 중국 뭐 자동차 생산량 발표 이런 뉴스도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네, 최근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결국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자료가 새롭게 나온 게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에서 7월 초순의 자동차 생산량을 발표했는데 뭐 아직은 7월 초순 그러니까 10여일간의 생산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7%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산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 생산 지연 이슈가 발목을 조금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오늘 사실 실적에 대한 플러스 시장에 부담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사실 6월과 7월 자체가 자동차 생산 업계에서는 좀 비수기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감소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놀라는 모습이었고 뭐 여전히 반도체 수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고 그게 현장에까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는 올해 1분기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그 영향력이 좀 미치고 있는 모양인가요? 네. 시장에 사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선 현재까지 나온 컨센으로 봤을 때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친 이슈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이트한 수급 상황 내에서 뭐 양산을 맞추거나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이 같은 반도체를 사용하는데 이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을 것 같다.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네. 그 오늘 또 주목할 만한 뉴스 중에 하나가 애플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온 13이죠. 13 모델이 아마도 생산량이 9천만 대 정도까지 생산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증가한 물량이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오늘 일부는 시장의 관심을 조금 받는 모습이었고 기본적으로 지금 애플의 밸류체인들이 중국에도 공장들이 많이 있고 뭐 입신정민이나 우리가 보통 무선 이어폰 관련 생산업체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종목들도 아이폰 13 관련 뉴스가 나오게 되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고 다만 아이폰을 제외한 아이폰을 포함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모바일용 칩도 수급 상황은 좀 타이트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긴 하지만 뭐 세컨티어나 서드티어에 있는 브랜드들은 지금 칩 자체가 조금 타이트해서 뭐 6월 출하량 발표된 거 봤을 때는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도 칩 쇼티지가 일부 나와서 생산량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알파고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면 네. 우리나라는 학교 가보면요. 교수님들은 다 갤럭시 쓰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아이폰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이 아이폰의 시장 규모가 자칫 잘못하면 더 커지지 않을까? 계속 이제 인구 구조가 올라가다 보면 그잖아요. 아닌가? 교수님 어떤 대학이죠? 아, 저희 학교에서. 예, 예. 예,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 예. 여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다들 이 학생들은? 예, 학생들은 아이폰 써요. 아이폰인가요? 네, 아이폰이 오. 대세고요. 네네. 그다음에 위에는 갤럭시를 쓰는데 중국도 혹시 이런, 뭐, 그러니까 위에는 샤오미나 다른 걸 쓰고 밑에 젊은 계층이 애플을 쓰나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 올해 나온 기준은 월간 데이터로 보면 출하량의 한 85% 이상을 중국 브랜드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중국 시장에서도 삼성 vs 애플
경쟁 구도였는데 네. 지금은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확장됐고 애국 브랜드에서는 워낙 많이 커졌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사실 10대나 20대들 젊은 세대들 뭐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이폰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하면 예. 중국에서는 그런 소비들이 사실 중국 쪽 브랜드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구나. 저 같은 경우는 다 아세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상한데요? 아, 진짜로 돌발 질문이거든요. 돌발 질문이고 죄송해서 미리 운을 띄운 거거든요. 괜히 돌발 질문해서 예. 저 결례할까봐. 예. 근데 어떻게 다 아세요? 최근 데이터를 본 기억이 나서. 아, 네. 야. 손님 모시고 그 개인적인 관심사를 주로 질문하시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아니 진짜 이게 미래의 시장 점유율을 점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아, 대단합니다. 애플은 이번에 네. 또 9천만 대 뭐 이상이 뭐 팔린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중국 뉴스 또 뭐 나머지 뭐 남은 게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뉴스 본 것 중에 조금 그 관심이 갔던 키워드가 메디컬 뷰티 관련주들이 주가고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디컬 뷰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의료 미용이니까 뭐 국내로 통용하면 뭐 보통 우리가 필러나 아니면 보톡스나 이런 거에 상응될 것 같은데 중국 내에서도 메디컬 뷰티 관련 기업들이 예전엔 그렇게 큰 회사가 없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그런 쪽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저도 이제 영업 현장에서 많이들 질문을 받는 게 과거에는 중국 내에서 투자 포인트로서 중국 소비주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백주 기업들도 조금 지지부진하고 그 외 음식료 기업들도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여전히 소비 트렌드나 소비주의 성장이 중국 내에서 유망한 테마인가 물어볼 때가 많은데 거기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게 2020년 기준으로 어쨌든 중국의 1인당 GDP가 만불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가 양적으로 성장하거나 양적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뭐 1인분 먹던 거 2인분 먹는 게 아니라 예전에 1인분 배부르게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음식이나 뭐 먹고 마시는 건 해결이 됐으니까 네. 그 넥스트 소비 뭐 나의 미용이나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좀 더 높이거나 그런 형태로 소비 트렌드나 방향성이 바뀌게 될 거라고 계속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디컬 뷰티인 것 같고요. 그럼 메디컬 네. 뷰티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도 이제는 강력한 보톡스 관련 기업이나 뭐 보정을 위한 어떤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 오늘 저도 조금 낯선 기업들인데 뭐 강소중 시럽, 오양건강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한 1조 내외 정도의 메디컬 뷰티나 의료 유통 관련 기업들인데 상한가 간 기업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되게 식어 있는데도 뜨거운 영역은 여전히 뜨거운 그런 중국 시장이고 그걸 볼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디컬 뷰티라는 키워드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갖고 저도 조금 더 공부해보고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디컬 뷰티 이 우리나라도 사실 뷰티 하면은 빠지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보톡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기업들이 있고 한데 이런 쪽에서 좀 힘을 좀 쓰면 중국의 소비 시장이 좀 잘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하게 되고요. 네. 제가 예전에 과거에 그 투자계 있을 때 네. 현역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연예인들을 보니까 네. 요 컬러 렌즈가 막 인기를 끌었을 때였거든요. 아, 예, 예. 2010년대 초반 네. 그때 막 연예인들 아이돌들 나와서 컬러 렌즈 끼는데 눈이 네. 막 이만해 보이고 예. 막 눈도 엄청 예쁘잖아요 색깔이. 예, 예. 아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사람들도 아. 이런 일반 렌즈가 아니라 컬러 렌즈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컬러 렌즈 기업에 투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결과는? 제가 투자하니까 뭐 조금 유행이 바뀌어 버렸구나. 조금 빨랐던 게 아닌가. 그것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 중국 분들이 이런 메디컬 뷰티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좀 또 다른 시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메디컬 뷰티라고 부르는 게 직접적으로는 보톡스나 이런 시술 같은 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할 건데 한국 기준으로는 대략 한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그런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뭐 시술이나 보톡스를 맞거나 이런 게 많이 대중화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전체 인구로 보면 이제 3%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트렌드는 생각보다 빠르게 전파된 속성이 있어서 향후 한 2, 3년 혹은 3, 4년간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고 그 과정에서 아마 국내 기업들도 그 수혜를 많이 받게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기업 중에도 그 보톡스나 필러 기업들은 지금 중국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국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하는 구조에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 추세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건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점검 정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 분들이 이제 계속 GDP가 올라가니까 그쪽도 역시 이런 어떤 뷰티 또 메디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뭐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런 매니저님.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좀 말씀해 주시죠. 미국 빅테크 시장 관련해서 오늘 좀 뉴스가 있나요? 네. 오늘 시장 이슈 점검은 이런저런 주제를 조금 찾아보다가 사실 최근에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하반기 시장이 시작하고 나서 고민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뭔가 하반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상반기 시장이 너무 좋았다는 점에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고요. 뭐 상반기 시장이 좋았다는 근거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미국 시장의 지수를 바라보는 S&P 500 같은 지수가 연간으로 보통 최근 10년간 연평균 매년 15% 정도 올라왔는데 S&P 500 기준으로도 연초 대비 현재로 보면 상반기면 거의 14.5% 거의 연간 상승폭을 상반기에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을 대표한 빅테크 기업들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반기 연초 대비 에선 꽤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 외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만든 요인들보다는 다소 불안하게 만든 노이즈들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런저런 자료 보다가 그래도 만약 하반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미국을 대표할 만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현황 업데이트 해보는 정도가 새로운 뭐 투자 아이디어가 됐던 아니면 빅테크에 대한 비중 확대가 됐던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침 키움에서 이원주 연구위원님과 홍록기 연구위원님께서 새로운 자료 하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 전략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발간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아서 같이 업데이트 준비해봤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시나요? 네. 예.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네. 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듣고 싶어서 제가 그래도 우리 상반기에 이 주식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어떻게 시장 전체가 오르니까 그래도 수익률이 빨간색은 다 나 있더라고요.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게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뭐 그래도 좀 플러스여서 뭐 올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화끈한 모습 좀 없는 것 같고 좀 고민이긴 합니다 사실 하반기가. 네. 저도 뭐 지금 현재 중국 시장, 미국 시장, 국내 시장 모든 국가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그 외 국가들 역시도 뭐 다양한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지난 10년간 일하는 기간 중에서 올해 상반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쉬웠던 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큰 고민 없이 운용을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가 나왔던 시기. 뭐 지수를 플레이해도 수익이 나고 대형주를 해도 수익이 나고 아니면 조금 작은 종목의 트렌드를 따라가도 수익이 나고 대부분 영역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시장 유입된 사람이 계속 있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하반기 장이 그렇게까지 또 난이도가 쉽고 평화로운 장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이 약간 있고 제가 현장에서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반기에 대한 변동성이 두려우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하반기에 다시 사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네. 심지어 저하고 오래 거래하신 분들도.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타이밍에 맞췄었던 전략을 설정한 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고 저도 10년 이상 주식 운용을 하면서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서 바닥에서 정확히 산다거나 고점에 정확히 판다거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큰 의사결정일 때는.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하반기 불안하거나 변동성이 나올 때도 그래도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을 만한 포지션, 가지고 있을 만한 투자 대상자산을 찾는 거고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빅테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결국 미국이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화끈한 필살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살기라는 건 뭐 새로운 좋은 퀄리티의 성장 그러니까 연간으로 20-30%의 매출액 성장도 나오고 영업이익 성장도 나오면서 그게 4-5년간을 지속된다고 하면 되게 좋은 퀄리티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여전히 봐야 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그 성장을 지속할 만한 툴로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현황을 한번 업데이트 해보면 그래도 시장이 불안할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미국의 빅테크를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이 뭔가 모든 걸 해결해주고 뭔가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본 것처럼 만능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어떤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비즈니스 수익 모델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각각이 약간씩 다른 방향으로 그 전략들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단 가장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데이터 수집의 기본적인 디바이스가 스마트워치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도 지금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스마트워치 마켓쉐어를 애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정보가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데 애플이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건 건강관리 관련 부분의 알고리즘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스마트워치 그 애플워치 6를 쓰면서 조금 놀랐던 게 산소 포화도 같은 그러니까 네. 혈중에 산소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지를 이 애플워치 디바이스로 검색 네, 체크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도 궁금했는데 자료 보니까 광선을 쏴서 이 혈액의 색깔을 보고 그 혈액의 색깔이나 투명도를 보면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그 애플워치에서 매니저님 이 핏줄로 빛을 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광선을 쏘는 기능이 뒤에 백 그런데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제 혈액의 색상을 파악해서 그걸로 혈중 산소 정도를 이제 체크해 주는 거죠. 네. 야. 그리고 저희한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넥스트 모델이 7이고 그 다음에 8인데 애플워치 8 정도가 되면 당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혈당량 같은 경우도 예전엔 보통 이제 침을 맞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이렇게 체크했는데 예. 비침습 방식으로 혈당량 체크가 가능해질 거라고 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당뇨 환자들이나 혈당량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에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건 연구개발 단계라고 해서 이제 자료로만 봤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도 이런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박. 굳이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뭐 수면 습관이나 맥박의 속도 아니면 그 외의 다양한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에 감염됐는지 여부도 와. 스마트워치나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우리가 인식한 것보다 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이 더 많이 응용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나 이런 유료 모델화나 구독 경제가 또 새롭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현재 애플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걸로 네. 그럼 우리가 뭐 워치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부속품으로 사실상 진단 키트 지금 주들이 하는 역할을 좀 흡수해 버리려는 뭐 그런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건강 관리의 디바이스로서의 스마트워치가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고 뭐 심박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혈당량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이 나중에는 이제 스마트워치가 체크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애플워치를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가끔 놀라는 게 저 같은 이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좀 얼굴도 쉽게 붉어지고 맥박이 많이 뛰는 편인데 가끔 술 마시다 보면 이 애플워치가 경고음을 굉장히 강하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뭐 맥박이 지금 130을 넘었으니까 뭐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만하고 뭐 술을 마시고 있으면 이제 약간 자제하라고 경고음을 내주거든요. 그럼 저도 술을 마시다가 아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마셨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툴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더 확장되게 되면 그렇겠네.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 마시는데 네. 3만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예산을 넘었습니다. 예산을 넘었습니다. 아 금융데이터까지. 네, 금융데이터까지. 그럴 듯한데요. 아 누가 근데 그러더라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중에서는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플랫폼은 스마트워치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지금 우리 최파고님이 얘기해 주신 게 딱 그 전초를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 부분을 애플이 가장 잘 타겟팅하고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그런 건강이 네. 링이 될지 알았어요. 링이라는 워치 말고. 아 워치 말고 반지 같은 걸로 내 몸의 상태를 색깔로. 야, 그것도 가능하겠네. 파란색이면 안 좋고 약간 붉은색만 좋고 이런 게 될 줄 알았는데 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워치로 이제 좀 통합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근데 지금 그 슈카님 말씀이 정확한 게 그 스마트워치에 나중에 다른 디바이스에 결합될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치만으로는 손목만 개치게 되니까 추가적인 디바이스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게 링 형태라고 합니다. 네, 링의 형태라고 하면 뭐 맥박이나 뭐 혈류나 이런 것들 파악에 더 유리한 면들이 그렇겠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와 링 같은 디바이스 또 다른 디바이스들이 결합돼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커플링 을 네.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링을 딱 꼈을 때 아 거짓말 탐지기처럼 나의 그녀가 설레면은 빨간색이고 설레지 않으면은 푸르죽하게 나오고 야, 뭐 이런 점점 위험한 세상이 이런 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쵸? 핑크색도 돌고. 아, 그러니까요. 네. 진짜 사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이제 거의 공상과학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과거의 상상으로 봤던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구현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수익화됐을 때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고 매출액의 근원이 돼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업데이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도 조금 재미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언어 처리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좀 늘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결국 그들이 누적했고 축적해놓은 자본을 가지고 M&A를 하거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확보하는 방식인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깃허브라고 해서 프로그램 코딩 관련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보통 프로그래머들에게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버처럼 프로그래머들의 약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플랫폼인데 그 깃허브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갔고 그리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픈 AI라는 기업도 자연어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 자연어라는 건 사람처럼 말하게 하거나 우리가 사람이 어떤 지시를 했을 그걸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도 대규모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꿈꾸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코딩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면 그 번역의 수준이 자연어로 말을 했을 때 그게 자동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게 중간에 필요 없이 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뭐 오더를 하는 거죠. 뭐 매주 수요일마다 뭐 주가가 5%에서 올랐을 때 매도하는 식의 알고리즘을 짜주라고 자연으로 지시했을 때 해주는구나. 네,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코딩해서 시스템 매매를 해주게 한다거나 이건 이제 지극히 제한적인 예시지만 그 외에 우리가 보통 코딩이라고 하거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자연어를 입력한 걸 바로 코딩해주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 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저도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올해 5월에 구글에서 람다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자연어 채팅이 가능한 AI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일종의 챗봇인데 네. 거의 사람에 가깝게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노리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서 나중에 되면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예전처럼 로봇과 사람이 대화하거나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자체가 지금은 거의 기존 사람의 역량하고 매우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들이 있긴 한데 보통 그 인공지능 언어 서비스의 보통 평가하는 기준이 SSA라고 해서 Sensible Spacity Average라고 하는 저도 약간 낯선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게 사람을 기준할 때 86%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언어 능력이. 근데 컴퓨터로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지금 80%대 초반까지는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한 95점 인정도까지 완성도가 나온 상황이라서 이런 자연어 서비스가 향후 2-3년으로 완성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번역이나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네. 내가 AI 서비스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모든 언어로 소통이 되고 심지어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한 거니까 컴퓨터나 다른 매체와도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연으로.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가끔 중국 여행 갔었을 때 네이버 그거 파파고인가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오타 많고 가끔 막 몇 번씩 얘기해서 다시 보여주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실용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네요. 제가 이거 시연하는 거 봤거든요. 예. 그 MS가 발표했을 때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하니까 막 코딩이 예. 쳐져요. 예. 쳐지는데 이걸 보면서 또 더 놀라웠던 거는 전화를 들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AI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못한대요. 그 정도로? 예. 알아내는 이런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건데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해도 허점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뭐 오늘 뭐 너 감정이 어때? 뭐 이런 걸 물어봐도 네. 이게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찾아내지 못하는 걸 보고 야 이렇게 되면은 요즘에 뭐 우리 콜센터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감정 노동하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이런 AI로 다 대체될 날이 어떻게 보면 또 정말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슈가님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신 게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 베이스의 언어 채팅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만들어내는 엔진 부분은 아직까지 완성도 높이고 있는 정도의 레벨이고 뭐 100점 만점 아까 95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들리는 음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실제로 음성 서비스를 사용해보면 실제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인공지능이 조합한 건지 절대 구분할 수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완성도는 이미 거의 100% 완성됐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 내부에 언어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자체도 거의 100점 만점에 한 95% 정도까지 완성된 수준까지 와서 그런 것들이 수익 모델화 됐을 때는 좀 많이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도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얼굴에 이 AI가 이 얼굴만 하고 그대로 앉아갖고 얘기를 하면은
저게 진짜 슈카인지 진짜 박종원인지 알 수 없는 날이 멀지 않은 게 아닌가. 저희는 대체될 걱정을 하는데 실시간 채팅창은 아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높아지면 최파고 사고 싶다라는 채팅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AI를 대신 앉혀놓고 네. 계속 질문만 하는 거죠. 오늘 주식 어떠니? 뭘 질문하고 아 정말 이제 그럴 날이 이제 그러니까. 멀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매니저님 준비해온 자료가 한참 두꺼운데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시간 가장 사실 중요한 건 핵심만 구글은 듣고 싶어요. 구글을 좀. 네. 네. 결국은 저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면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우주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구글은 플래닛이라는 이제 회사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우주와 관련된 인공지능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하는 방식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미지를 수집하는데 그 이미지를 분석한 걸로 통해서 예측 능력들을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름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기후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뭐 원유 밸류체인의 움직임을 봐서 원유 가격을 예측한다거나 그러니까 인공위성 베이스 해서 기본적인 예측 능력 알고리즘을 키워간다고 하고 저 역시도 지금의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거대한 성장이나 트렌드가 전기차 같은 테마라고 하면 향후 가장 거대한 성장의 새로운 인공지능 이런 트렌드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우주와 관련된 비즈니스의 확장일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다음 시간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게 저희 미래에셋에서 우주 관련 비즈니스 우주 쪽은 이재광 선임 매니저님께서 맡고 계신데 또 2교시에 준비해 오신 내용들이 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 투자자에게 단기적으로 들었을 땐 저게 어떻게 뭐 해야 될까 돈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트렌드를 인식하고 길게 보는 투자가 굉장히 파워풀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2교시에 대한 기대감을 저도 많이 가지고 네 여기까지 예. 업데이트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2교시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주 산업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죠.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이재광 선임 연구위원님이 2부에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최영수 선임 매니저님 오늘도 뭐 중국 시황, 뭐 미국 시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님 혹시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빨리 2부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기대되는 시간 중에 하나죠. 2부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재광 연구위원님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